기분은 어때요? 달라지는 것 같아요? 모르겠어. 양주장은 아직도 들여다보기도 싫고 금주 얼굴 보면 숨도 안 쉬어져. 상을 당해요. 그렇다니까. 죽은 사람이 누군데? 언니래. 한 사장이 언니가 어딨어요? 같이 사는 언니 말인가 봐요. 언니면 젊은 분 같은데 젊은 분이 왜 죽었대요? 그것도 잘 모르겠어. 우리가 다 같이 문상이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, 그럴 필요 없겠어. 왜요? 모르지. 그럴 필요 없다고. 그냥 회사 일이나 열심히 하라니까. 그러고 보니까 한 사장 참 자기 얘기 우리한테 안 했네요. 그죠? 안 한 정도가 아니지. 부사장님한테는 좀 하죠. 사생활 얘기. 결정적인 얘기는 나한테도 안 해. 그 마포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얘기했는데 같이 사는 언니가 어떻게 된 언니인지는 얘기 안 했으니까. 그럼 내일 미도빠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한대요? 그쪽으로 전화 안 됐어. 약속 미루자고. 일단 샘플 제대로 준비하라니까.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지? 그럼요. 그래. 그럼 열심히 일하자고. 사장 없다고 소홀히 회사 일 할 수 없으니까. 예. 오늘 몇 장 잘라야 되지 우리? 여보. 딱 두 잔 마셨어. 한 잔이든 두 잔이든 눈에 안 좋잖아, 눈에. 아, 상가집에서 술도 한 잔 안 마시나? 원래 상가집에서 술 마셔주는 게 예의야. 아이고. 준영아. 네? 네 엄마 어디 갔어? 아버지. 아이, 진짜 애한테 그런 말을 물어보고 싶어? 얘 인생도 딱 하잖아. 글쎄, 애 듣는 데선 아무 말 하지 말란 말이야. 근데 네 외삼촌은 왜 이렇게 안 와? 선생님. 괜찮아. 배고프면 나중에 먹을게. 어제부터 아무것도 안 드신 거 아세요? 나중에. 정말 배 안 고프세요? 언니가 선생님 이러시는 거 보면 좋아하실까요?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? 이 방에서 날 보고 있는 걸까? 봐요. 저렇게 선생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다 보고 있잖아요. 선생님이 이러시면 언니 못 떠나요. 언니 발걸음 가볍게 갈 곳으로 편히 가게 해주세요. 보내고 싶지 않아. 그 사람 보내고 싶지 않아, 복희야. 안 보내면 어쩌려고. 죽는 사람은 제 갈 길로 가게 보내주는 게 산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. 준영 엄마 부천에 떠돌아다니게 하고 싶어? 일어나. 일어나서 밥한 줄 뜨자. 됐어요. 11시가 넘었어. 점심시간이야 곧. 어제도 종일 굽고 어쩌려고 그래. 너도 저 사람 따라 죽을래? 생으로 굶어 죽고 싶어? 죽을 수 있으면 죽고 싶어요. 너까지 죽으면 저 어린 것 준영이는 어떻게 할 건데? 보낼 데도 없는 것 같은데. 고아원에서 크게 하고 싶어? 준영이는 어딨어요? 내가 밥 먹였어. 준영이 데리고 집에 가겠어요, 누나. 매형도 같이 여기 계실 필요 없어요. 알았어. 내가 알아서 할게. 그리고 복희는 어두워. 그만 회사 가. 복희는 있어야지. 문상객 오면 누가 맞이해? 이제는 올 사람도 없어요. 제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국밥이라도 조금 드세요. 일어나세요. 선생님보다 제가 기운 더 센 거 아시죠?